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43kg라는 것은 굉장히 섹시한 몸무게예요. 대대 간부한테 잘 보이고 나서 다른 군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다시 갈 수 있어요? 네. 네? 다시 갈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시 가라고요? 네. 군복무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최근에는 뭐 단축이 됐다는 말도 있었고 네. 정확히 지금 군복무 기간이 몇 년인가요? 올해까지는 10년이었어요. 10년? 네, 10년이었는데 8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강유 씨랑 한혜 씨도 그러면 군복무가 10년이었나요? 그렇죠. 저는 올해 전역이거든요. 네, 아, 원래 따지면? 네, 원래 따지면 북한에 있었다면 올해 전역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저는 10년을 지금 다 채웠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랬는데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8년으로 줄었어. 그러면 저는 10년을 하고 전역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도 북한 안에서도 또 군복무가 줄기는 하네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네. 사실이었어요. 뭐 네. MC 보시는 분이랑 네. 그 입대 연도가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2016년에 여기 왔고 네. 지금 4년 한국에 살았는데 네. 아직 전역을 못한 상태예요. 2023년 전역이에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진짜 10년은 네. 정말 놀라가지고 북한군도 약간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실화인가 아닌가 네. 막 이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북한군에서 절대 줄어들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네. 북한 군인들이 그 병역 수가 작다고 해가지고 여자도 의무제를 바꾼다 이런 네.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와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과거에 80년대 후반 몇 대까지만 네. 해도 13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10년으로 줄어들었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냥 쭉 이렇게 한 30년 동안 쭉 10년제를 이렇게 실시해오다가 지금 또 다시 한 30년 만에 8년제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북한 군인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10년이라는 시간. 군생활 도대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군생활 10년 동안.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 제가 한국은 군생활이 그래도 짧잖아요. 네. 굉장히 짧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와서 보고 제가 친구가 군대 가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정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그 상황을 잘 몰랐었어요. 네, 네. 뭐 북한은 한 10년인데 120개월, 한 3,650일 그 정도 하는데 그냥 뭐 처음에 들어가서 군에 들어가서 날짜를 세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군인들이 들어가면 날짜를 카운트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되게 좀 놀라웠었고 북한에서 카운트 한다 그러면은 정말 끝도 없겠네요. 북한군은 10년쯤 돼가지고 한 네. 말년 병장이 한 3개월 남겨놓고 그때부터 그 카운트를 그때 해요. 그때부터 몇 개를 세죠. 100. 네. 저는 군대 들어갈 때부터 바로 카운트를 셌는데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친구한테 군대 뭐 2년 갔다 오는 거 한번 쓱 놀러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네. 절교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지 말아야겠다. 네. 가는 친구들 있으면 밥 사주고 뭐 잘 갔다 와라 응원해주고 네. 면회가지고 편지 써주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네. 금방 뭘 하는지를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북한군에서는 보통 최전방이나 그리고 특수부대 이런 부대 빼고는 거의 네. 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면 네. 북한군 총장님들이 거의 다 대부분 군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동원되는 기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좀 일을 하는 기간들이 좀 많군요. 그렇죠. 10년 동안. 어찌 보면 약간 민경 같은 부대가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궁금한 생각. 네. 저희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좀 뭐랄까 좀 줄을 잘 서야 된다. 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좀 북한에서도 좀 그런 좀 줄 서는 게 좀 중요한가요? 좀 뭐랄까 배치된 부대에 따라서 좀 군 부대 생활이 달라진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기가 네. 굉장히 줄을 잘 선 케이스 같은데 네. 네. 그렇죠. 뭐 꿀보직이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대 간부한테 잘 보이고 나서 다른 군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네. 굉장히 꿀보직에서 정말 편안하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저는 줄 잘 서는 게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아니 얼마나 편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너무 기쁘게. 네, 너무 다시 그때 네. 그 다시 갈 수 있어요? 네. 네? 다시 갈 생활할 수 있어요? 네. 다시 가라고요? 네. 이 뭔 야! 아, 무슨 그런 후한 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렇게 또 편하게 얘기하지 말씀하셔서 네. 저는 만약에 군대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난 상병부터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돼. 한혜 씨는 좀 줄을 잘 못 썼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 병무청에서 일을 네. 하셨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병무청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네. 군사동원부라고 하죠. 네. 근데 네. 거기에서 연락군관이었어요. 연락장교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장교를 하셨고, 그리고 또 선발하는 그런 담당 지도원이랑 굉장히 친했었어요. 네. 간부랑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죠.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굉장히 좋은 부대로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네. 호언장담했어요. 네, 호언장담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뭐 나는 군대 나가면 완전 어디 꿀 빠는 데 가겠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덜커덕 나오게 된 것이 최전방이었어요. 뭐 어떻게 아버지가 얘기 잘못했지 뭔가. 근데 저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네, 후회하지는 않고. 근데 그 네. 북한에서도 그 군대 나갈 때쯤에 줄을 굉장히 잘 서야 된다 해가지고 뇌물을 네. 엄청 많이 드려요. 아, 네. 그게 좀 줄을 서는 네. 케이스죠. 그래서 네, 네. 여기저기 뭐 군당 무슨 뭐 병무청 간부들한테 라인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에 뇌물을 막 찔러주면서 우리 아들 어디에 어디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줄이 쫙 있어요. 근데 네. 그걸 갑자기 몇 년부터 그런 비리를 없애라고 해가지고 문건들을 와락와락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네. 한혜 씨가 그 문건 중 하나였군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 얘기하면 좀 길어가지고 네, 좀 쉽게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저기 최전방이었는데 저는 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최전방에 안 나왔으면 이 한국에 못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줄을 잘못 선 것 같았는데 네. 굉장히 잘 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좀 남한 군인들은 줄 선다기보다는 사실 네. 그런 부대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건 없고 군번줄이 잘 풀렸다는 말이 있긴 하고. 군번줄이 잘 풀렸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높은 선임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빠른 가장 위에 있는 선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 압박을 갈 뭐 그렇죠. 선임들도 없는 네. 거고 군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친구 군번줄 풀렸네 나 잘 안 풀렸어 뭐 이런 말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사실 10년을 만약에 군 생활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뭐 군번줄이 풀릴 일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안 풀린다고 보시면 되죠 뭐. 네. 그럴 일이 없어요 가면은 네. 뭐 다 삼촌들이 위해서 그렇죠.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네 네. 네. 그 이제 앞서 나온 얘기가 이제 폭력이나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했는데 좀 실제로 그런가요? 한우 씨가 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네요. 네. 살짝 기분이 좀 좋지는 않네요. 네. 네. 뭐.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분대장이랑 사이가 좀 틀어진 것도 굉장히 좀 컸었어요. 네. 그 헐벗고 굶주리는 거는 10년 사람이 버티자꾸나 하면 버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가끔 가다가 정신적인 폭력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커가지고 저는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제 DMZ를 넘어서 딱 한국 군인들을 딱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북한 군인들과 좀 인상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나요? 저는 네. 그때 북한군 군복을 입고 넘어왔는데 네. DMZ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시에 전투복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전투복이 찢어진 상태였고 좀 볼품이 없었죠. 제 몸 상태도 그때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제 몸무게가 그때 43kg였거든요. 그렇죠. 철책을 그러니까, 넘으면서 네. 네. 씻지도 못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43kg라는 것은 굉장히 섹시한 몸무게예요. 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군인 대 군인으로 만나는 거니까 나의 이 외모에 있어서 좀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런 생각을 네. 했다고요? 자존심이 걸려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바느질을 꺼내가지고 제 찢어진 네. 전투복 바지를 기웠어요. 네. 무릎이 다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깁고 그리고 뚜벅뚜벅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순 작전 그 상황이 다 맞닥뜨린 상황에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한국군과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 군인들이 굉장히 젠틀했어요. 목소리, 톤부터 이 억양이 굉장히 좋은 네. 거예요. 그 남한 군인들? 네, 네. 네. 뭐, 지금은 뭐, 그냥 들으면, 아우, 그냥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때는 이게 남자가 네. 말하는데도 네. 그렇게 설렐 수가 없어요. 약간 서울말. 예, 네, 네, 맞아요. 네. 딱 들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귀에 좀 거슬렸어요. 그 귀순이란 말은 북한군이 굉장히 안 좋게 듣거든요. 네, 네.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그 특유의 그 서울 의향으로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보긴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한테? 네. 그 자리에 풀썩 투자한다고 쓰여졌는데 네. 두 분이 뛰어나가지고 저를 네. 딱 부축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장병들이 안에 그 철책 안에 쫙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무기를 다 메고 있고 얼굴에 위장크림 다 바른 상태였는데 나이 드신 장교분이 당시에 중령분이 나왔는데도 굉장히 존댓말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10대였고 이 장교분은 중령이면 그때 제가 계급은 몰랐어요. 근데 딱 봐도 이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북한군은 장교들이 사병들한테 존댓말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고 굉장히 젠틀하구나 전체적으로.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강희 씨도 기순할 때 좀 한국 군인들 봤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넘어와가지고 군인들한테 다가가면서 생각했던 네. 게 있어요. 저도 약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적군이다 보니까 나를 뭐 일단 때리겠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투항하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때리든가 뭐 총을 겨누든가 하겠지 하고 다가갔는데 군인들이 딱 맞아들였을 때 그때 본 느낌이 아 몸 상태가 좋다 진짜. 아 좀 잘 먹고 다니는구나라는 게 좀 이걸 대충 네. 듣긴 했어요. 북한군에서도 네. 북한군에서도 손님들이 한국 군인들은 몸 상태가 일단 좋고 그리고 공부 대학교를 다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 머리도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정신 상태 갖고는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몸 좋고 뭐 네. 머리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 그냥 앉아가지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친절했다. 그리고 아. 몸이 좋았다. 이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네. 몸이 좋았다가 공통점 얘기가 네.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전투화나 네. 군복이나 이런 건 별로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감시소에 올라가면 그런 건 훈하게 받기 때문에 그냥 아 군화를 신는다. 그리고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사실 뭐 얼차를 떠나서 공공연하게 뭐 폭행 그리고 뭐 괴롭힘 이런 것들 당하셨을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런